그 그림룸 토크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봤을 때 그렇게 좀 성공한 분들의 그런 좀 공통점들이 있던가요? 다 되게 다르시거든요. 되게 다르신데 공통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미래를 밝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네. 본인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다는 확신, 확신. 그리고 계속 그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미래를 엄청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좀 넘치고 밝으세요. 세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서 성공을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그러게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움직이기는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저렇게까지 못 돼봤으니까 저 정도 성취까지 못 이뤄봤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그 끌어온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겠고 잘하는 건 이거고 하니까 제가 럭키드롭에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직접 읽어드리면서 질문과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잊지 말자. 당신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증거다. 국어가 50점대에서 나올 수 없는 느낌이야. 이게 전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근데 아, 네. 애들님 이 문장을 쓰신 이유 그리고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친한 크리에이터 이현님이라고. 오, 네.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악플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런 거, 네,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는 좀 지금도 사실 속상해.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얘기했더니 거기서 인생에는 악역들이 있어. 악역들이 존재해. 그건 너가 주인공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거를 이제 말한 것보다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저한테 편지를. 근데 그거를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히어로 영화 맞아요, 같은 거에 악역이 없으면 주인공이 안 빛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빌런이 있어야죠. 네, 빌런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제 이 럭키드로 책 쓰고 나서 되게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울기도 했다 했던 부분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왕따 당하고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이 분노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그분들이 고마워요. 오히려 제 삶의 빌런이 되셨던 그분들 때문에 제가 더 이를 갈고 열심히 살았던 성장할 거고 성장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지금 상황에서도 제 주변에 빌런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신뢰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더 자체롭고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항상 생각해. 뭐 친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야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매일매일 가야되고 거기에서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되게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요 마인드를 딱 내 책상에 한번 붙여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악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앤드류님께서 처음에 뭐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인스타를 시작했을 때 와 나는 진짜 유명한 50만, 60만 유튜버가 돼야지 라고 시작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난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다 보니 큰 공실을 가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영상 촬영에서의 앤드류님과 실제 생활에서의 앤드류님이 분명히 또 차이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 괴리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앤드류는 솔직히 그 또래한테 열등감을 주기 참 좋은 캐릭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정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지가 그러니까 제 본명이 최동원이거든요. 드로앤드류지 최동원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드로앤드라는 페르소나 안에서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저의 전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이 페르소나 안에서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괴리감 때문에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항상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드로앤드가 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 이렇게 저의 스펙트럼이 있으면 드로앤드 스펙트럼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 안에서는 이제 다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 굳이 안 보여드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는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그럼 셀프 브랜딩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그 페르소나를 정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실제로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 세 줄 정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벗어나는 건 굳이? 결국에는 이제 드로앤드루에 뭐 누가 악플을 달건 누가 또 뭐 이렇게 해도 네. 비난을 해도 네. 그건 드로앤드루고 난 최동원인 걸 그래 이렇게 분리해버리시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긴 한 거. 인정해버리며.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익명으로 이제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어쩌면 본질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떠오르는 게 저도 네. 직장을 다닐 때 이 약간 고 마인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저한테 이렇게 빌런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아, 나를 싫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뭐 와이프하고 싸웠나 보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나 보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더 상대를 또 미워하는 걸 좀 줄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또 좀 어느 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월급 받는 직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또 정말 인정받고 거기에 또 소득까지 또 되게 많이 올리셨는데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런 터닝포인트가 있으셨는지. 터닝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질문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회사를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 그때 제가 그래서 회사를 출근을 못하고 회사 반대편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끝에 닿았던 게 그 바닷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를 다녔던 시절에. 근데 거기 바닷가를 가서 앉아있는데 그 제 마음속은 이렇게 막 답답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바깥의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스스로한테 처음으로 이제 솔직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물어봤던 게 너는 왜 힘드니? 라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힘든지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지 잘 안 물어보세요. 외면해요.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끄러워하시고 네 부끄러워하시고 선의가 또 쉽지 않죠. 네. 근데 물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부분에서 내가 결핍을 느끼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대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뭐 한국 돌아가야겠네. 한국 돌아가려고 했더니 한국 돌아가기 싫대요. 그러면은 뭐라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 진짜 좀 솔직하게 얘기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창피할 것도 없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싶다. 되게 멋진 브랜드랑 그 협업도 하고 싶고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건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고 그런 게 너무 좀 했던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난 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될 것 같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에게 토크를 계속 네네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잘 차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자기 연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뭐라도 하자. 뭐라도 시작하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되면서 그 인스타그램이 되고 유튜브가 되고 지금의 하는 프로젝트들이 연계는 연결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년 중에 몇 번씩 또 물어보고요. 제가 뭐가 힘든지 뭘 하고 싶니 네 어떤 게 좋았니 싫었니.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맨 저도 직장생활 25년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제 삶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그냥 그런 것들이 떠올릴 때마다 그냥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면을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그냥 음주로 했다던가 아니면 세상 탓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 탓을 한다던가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그 주변 다른 거에서 찾으면서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 모든 원인들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그럼 내가 그럼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불안한데 그럼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 물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 나갔던 그런 저도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고 또 이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되게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되게 좀 부러운 게 그래서 한국 사회라는 게 남이 보는 시선에 굉장히 기준이 많이 맞춰져 그렇지.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뭐 20년, 30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하는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맘때쯤에는 취직해야 되고 이맘때쯤에는 결혼해야 그치. 되고 사회에서 원하는, 네, 원하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게 사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앤드류님 보면서 물론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부럽습니다만 그거보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게 먼저 같은데? 어쨌든 그게 너무 부럽네요. 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걸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 듣니까 너무 부러운데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던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어요.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시선이 되게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뚜렷하게 할 걸 쫓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자격지심, 제가 스스로 눈치 보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용의 꼴이라도 되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 별볼이 없는 회사 다녀도 뭔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치, 괜히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USA니까 우선 그렇게 도망가자 하듯이 사실 갔던 건데 그게 저한테 약간 신의 한 수였던 게 그렇게 저를 똑 떼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배경에 놓쳐보니까 영향을 벗어나고 제가 뚜렷이 저한테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2023년 네, 이런 본인이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해서 혹은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이런 분들에게 좀 앤드류님께서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또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2년 전쯤 제가 그 추천드렸던 책인데 뉴타입의 시대라고 야마구치 슈 지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뉴타입과 올드타입이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서 그 변동성이 심한 세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뉴타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뉴타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뉴타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다. 이거에 대한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된 책이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는 책 그거고요. 이 시대를 좀 이해했다. 그러니까 내가 뉴타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좀 이해하셨다면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어요. 린치핀? 세스 고딘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케팅 미국에서 마케팅 구루로 이제 통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 보랏빛 속아온다 그 책을 네네네. 그 책 쓰신 분인데 린치핀은 대체될 수 없는 린치핀이 되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린치핀이 그 마차에서 바퀴를 고정하는 추이거든요. 계속 빠지면 마차가 그렇죠. 전복되겠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 린치핀이 돼야 된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맞았네. 근데 그 린치핀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아주 린치핀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가 이제 읽고 싶다. 쭉 정리된 책이어서 그걸 하면 이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대체될 수 없는 뚜렷한 브랜드가 돼야겠다를 좀 배우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해나갈 거 아니에요. 펄셀 브랜딩을. 그러면 외롭습니다. 나만 이러고 있나? 지금 돈 안 되는데. 그치, 그 과정을. 네, 그 성과를 내기까지의. 기다려야 되니까. 네, 기다려야 쉽지 되니까. 않지. 계속 투입만 네, 되니까. 계속 인풋만 해야 되니까. 언제 나는 아웃풋을 뽑아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동료입니다. 주변에서, 나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업사이클링. 저자. 드로앤드류. 업사이클링한 책은 버리는 재료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재탄생시키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업할 때 업이 직업할 때 업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자기의 업을 새로 재정의해서 새로 이제 뒤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해서 인터뷰집이에요. 동료가 필요할 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만 보면은 쟤는 운이 좋았어. 쟤는 하나잖아. 그치. 하지 않고 8명이나 더 있는데 흥분이 많아야지 더 네.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되게 다양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또 도전을 두려워하고 또 럭키 드로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얻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각자 자기만의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면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그 때를 늦추는 그 나쁜 사탄마귀 좋은데? 그런 약간 마구니들이 네 마구니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얘기 요즘 사람들 쓰는 건가? 빨리 떨쳐낼수록 더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뭐 저의 답이 모두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뭔가 꿈틀대는 게 있다면 오늘 한번 노트에 내가 원하는 삶은 뭔지 한번 다시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제 컨텐츠가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컨텐츠 이런 얘기가 되게 우선 돈 벌고 생각할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돈 버는 법의 컨텐츠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본질을 치킨아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끝까지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는 한 상위 한 5%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했더니 성공하신 그 분이 그러셨어요. 맞아. 그거 다 이해하면 다 성공했겠지. 네. 왜 자산의 80%가 20%한테 모이겠어. 제가 이제 아이를 지금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 네. 오늘 들은 이 드로맨드님의 그 이야기들이 저 되게 육아하면서 아이들한테 잘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아 정말? 그 전에는 일단 저는 돈 버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이가 학생일 때 특히나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좀 던져주면 아, 아이도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좀 접근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듣는 내내 아, 내가 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랫세대의 미래가 밝습니다.